남이랑 나를 비교하는 분들은 내년이 올해보다 더 힘들 거예요. 이거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성과랑 상관없이, 내 계좌의 성과랑 상관없이 남이랑 나를 비교하는 사람은 내년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이럴 때가 확신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주식 투자도 하고 책도 쓰고 애도 보고 개도 키우는 네, 여신욱 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그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올해 시장을 좀 복기해 보신다면 어떠셨나요? 뭐 항상 그랬지만 다른 분들도 동의하실 게, 올해는 진짜 유독 예상대로 흘러간 게 단 하나도 없었던 그런 해가 아닌가 싶어요. 금리 인상은 뭐 작년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금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전쟁이 일어났고, 물가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많이 올랐고, 시장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많이 빠졌고, 심지어 부동산도 아파트가 영원히 가격이 오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고, 일론 머스크를 믿고 투자했던 테슬라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거의 등에 칼이 찔리듯이 이렇게 한 대 맞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극적인 뒤바뀜이 굉장히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유효타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특히 좀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다들. 예. 그러면은 이번에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기습처럼 이렇게 많은 타격을 줬는데,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투자에 있어서 좀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저자님께서 책에도 많은 부분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네.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 투자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진흙밭에서 구르다가 보면 이상하게 자산이 커져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예전에 그 저 불러주셨을 때도 종종 이야기를 했지만, 감정 노동은 필수인 거고, 그 감정 노동의 강도가 유독 센 해긴 했지만 또 좀 더 나은 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냥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순환론적 사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냥 확률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는 확률을 얘기했을 때, 내년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올해만큼 안 좋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또는 올해보다 더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있을 수 있다는 게 그냥 휴리스틱으로만 생각해도 확률적으로 올해만큼 어려운 게 더 어려워지거나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는 않잖아요. 그런 실제 뭐 경기 침체 얘기도 하고,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가계 부채 이런 게 터진다, 뭐 온갖 나쁜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확률을 50% 이상으로 잡고 간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블랙스완적인 케이스라고 봐야 되고, 근데 또 웃긴 거는 사람들이 블랙스완 적인 케이스를 이미 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실제로 그게 일어날 확률은 10% 미만으로 보고 나머지 90%는 그게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준비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네. 예. 네. 뭐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시장 상황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증권사 그 리서치 센터장 이런 분들이 뭐 상고하죠, 막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상저하고 막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 절대적인 레벨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주가가 평년에 비해서 싼 편이냐 비싼 편이냐 라고 본다면 어쨌든 나쁜 일들은 앞에 산적해 있지만 주가의 절대적인 레벨은 평년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고, 오히려 그런 데 집중하는 게 투자자가 해야 하는 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023년은 2022년보다는 네. 나을 것이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당연히 나쁜 일들은 앞에 산적해 있어요, 진짜로. 뭐 가계부채 뇌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 올 거라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주식시장의 어떤 선반영 효과를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실제로 드러날 때쯤 되면은 주가는 오히려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오를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실제로 주가가 뭐 통계적으로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뭐 6개월 선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통 얘기하는 게 그런 어떤 나쁜 일의 정점을 내년 하반기로 보면은 내년 하반기보다 6개월 주가는 선행할 수도 있거든요. 올해가 그렇게 많이 안 좋았던 이유도 올해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도 그런 어떤 선반영 효과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작가님께서 뭐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 책도 써주시고 과거에 네. 오랜 기간 동안 투자도 실제로 해오시면서 보셨을 때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 과거에서도 조금 이렇게 다음 연도에 막 경기 침체 같은 큰 이슈들 뭐 실물 경기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예측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그런 때가 있었나요? 네, 있었죠. 2020년이 그랬었고요. 제일 가까이로는 그냥 장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은 제가 주식 투자를 2014년에 시작했는데 2014년에는 주식시장이 좋진 않았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그때도 우크라이나 침공했었고요. 네. 그리고 2015년에 장이 잠깐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여름까지인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는 좀 안 좋았고 2017년에는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코스피도 꽤 올라서고 괜찮았고요. 2018년이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때는 2019년이었거든요. 2019년이 왜 힘들었냐면은 보통은 한 해가 힘들면은 그런 어떤 기저효과 때문이라도 그 다음 해는 좋아지는데 2019년은 2018년에 안 좋았던 거에 비해서 더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지수 레벨은 더 낮아졌던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힘들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다 보니까 예상을 벗어난 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2019년이 저는 올해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하락폭 때문이 아니라 제가 투자자로서 더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대응에 대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게 제일 안 좋았어요. 그리고 2019년에 그래도 18년에 비해서 돈을 번 분들이 꽤 있었어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근데 저는 2019년에도 손실이 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그러시군요. 그 2022년을 되게 괴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네. 여신욱 작가님께서는 과거에 한번 그런 걸 겪으셨군요, 미리. 네,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내년을 뭐 예측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내년이 올해보다 더 힘들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남이랑 나를 비교하는 분들은 내년이 올해보다 더 힘들 거예요. 이거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성과랑 상관없이, 내 계좌의 성과랑 상관없이, 남이랑 나를 비교하는 사람은 내년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왜냐? 내년에 분명히 어떤 올해의 기저 효과를 가지고 뭔가 괜찮은 수익을 내는 분들이 인증을 시작할 거예요. 올해는 다들 꿀먹은 벙어리예요. 올해는 막 그 연말마다 이제 수익률 같은 거 이제 복귀하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손실 안 보면 엄청난 자랑거리예요. 왜냐면 다 손실 봤으니까. 근데 내년에는 사람들이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저런 사람들은 수익을 내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지? 가지고 스스로를 괴롭힐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네. 예. 네. 이따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러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느 타이밍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네. 2022년 초에는 또 괜찮았으니까, 나름.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지수 레벨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당연히 수익률 차원에서 네. 좋은 결과를 얻을 사람들이 나타날 거니까요. 네. 그리고 어떤 반등장이 온다고 하면은 반등장에서도 먼저 가는 섹터가 있고 더 늦게 가는 섹터가 있잖아요. 그럼 먼저 가는 섹터를 그게 운이든 실력이든 먼저 잡은 사람들은 더 빨리 자랑을 할 거고 그러면 더 늦게 올라갈 섹터를 쥐고 있는 분들의 어떤 소외감? 좌절감은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절대적인 레벨은 좀 싸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주식을 지금은 사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누가 머리에 총 들이밀고, 너 2021년 여름이나 2021년, 22년 말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면은,
작년 여름에 사고 싶을까요? 아니면 지금 사고 싶을까요? 지금 사야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데 사람들이 그거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레벨로 봤을 때 주가의 고평가를 100으로 보고 저평가를 0으로 본다고 쳐요. 그러면은 작년 여름에 산 거는 100의 주식을 산 거고 그럼 100에서부터 0 가까이로 내려가는 것만 남은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얼마가 될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10에서 20 사이예요. 근데 여기서 주식을 사고 나서 5나 0까지 빠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런 어떤 생각의 구조가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당연히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년 뒤에 지금보다 비싸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샀다가 지금보다 뭐 0.5만큼 더 싸지면 어떡하지?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이럴 때가 확신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가님께서 책에서 그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주요 섹터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네. 아까 이렇게 좀 언급 잠깐 슬쩍 해주기도 하셨는데 혹시 생각하시는 주도주 같은 게 있으세요? 저요? 먼저 갈 주도주? 그런 걸 맞출 수 있으면 여기 있진 않았겠죠. 네. 네. 근데 후보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좀 관심이 많은 거는 리오프닝. 아. 특히 중국 관련 리오프닝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오. 왜냐하면 그냥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뭐 올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 중에 그것도 있어요. 시진핑이 중국을 이렇게 오랫동안 틀어막을 줄도 아무도 예상 못했고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금방 풀어줄 것도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백지 시위 한번 하니까 코로나 다 풀어줬잖아요. 오늘 기사 보니까 1월 8일부터 중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얼마나 여기까지 쌓여 있겠어요. 이 놀고 싶은 걸 못 놀게 만들었던 게 지금 엄청 쌓여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게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펜트업 디맨드라고 하잖아요. 억압 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뉴스 상에서 어떤 대학교의 경제학 뭐 그런 교수님이 중국인들의 어떤 그 관광 수요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점진적이란 표현을 쓴 게 틀렸다고 봐요. 아마 그분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책임 못 질 말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이라는 말로 버퍼를 주셨을 거고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은 사람의 심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차 있고 지금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들을 이제 놀아 그러면서 그 롯데월드 문 딱 열어주면은 쏟아져서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 그런 게 어떤 사회현상으로 눈에 띄게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떤 어텐션을 자극할 거고 그게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연말에 지금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지수도 다시 2,300m 내려가고 근데 중국의 소비 수요 관련된 것들은 주가가 꽤 견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상황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그냥 그 리오프닝 하면 중국인들 하고 이러면 좀 생각 드는 게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약간 그 카지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카지노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GKL이 바닥 대비 40%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GKL 살 걸. 괜히 딴 거 사가지고. 아, 파라다이스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카지노들 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호텔 사가지고 좀 그렇게 신나는 상황은 아닌데. 네, 아무튼 호텔은 지금 좀 저평가인가 보네요. 아니요, 호텔도 많이 오르긴 올랐는데. 네. GKL이나 그런 카지노만큼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 리오프닝주 지금 언급하신 것들이 흐름이 좀 그렇게 이미 좀 어느 정도 한 40-50%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네. 당분간은 더 갈 거라고 보세요? 당분간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모르죠. 왜냐면은 상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먼저 좀 치고 올라간 섹터나 종목들은 오늘은 제가 여기 나와서 심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먼저 산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 지금 주식시장이 아직은 불안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리오프닝 쪽으로 잽싸게 갈아타서 단기간에 수익이 쫙 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 이게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니까 이걸 가지고 막 지금 내가 몇십 프로 수익이 났는데 이거를 100%, 200% 수익을 낼 거야. 라고 보유하는 인내심을 발휘할 사람이 많을지, 아니면 지금 상황 안 좋으니까 이 정도 수익 난 것도 나는 감사해야 돼 하면서 적절히 익절을 하면서 다른 걸 찾아볼 사람들이 많을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드물어요. 그러면 주도주라고 하는 게 막 엄청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잘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는 그게 불안한 거죠. 네, 상황으로 보면은 앞으로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중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주가는 분명히 좀 쉬었다가 가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다 오르진 않을 것 같아요.